빙고! 또 말하는 잔소리! 자, 도르래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도르래에 매달려야 하는 늘메의 가혹한 운명. 그러나 하와이를 위해 내 기꺼이 이 한 몸 희생하리라! 매달리는 건데 뭐 보험은 들어놨고 보험금 많이 타세요. 늘메를 들어올릴 사람은 다름 아닌 민재. 제가 늘메를 건져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늘메 씨도 파이팅! 대박이다! 인페이스트 과학실험 하와이에서 준비한 바로 하와이만의 도르래로 첫 번째 늘메 씨를 들 건데요. 자, 늘메 씨 괜찮나요? 준비됐습니다. 오, 자 그렇다면 지금 나 하와이 소리로 늘메 씨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민재는 도르래를 이용해 자신보다 무거운 늘메를 들 수 있을까? 뒷모습 같은데? 개구리 소년 빰빠람. 와, 민재 친구 기분이 어땠어요? 형을 들었어요. 지금 들었어요. 네. 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그럼 이제 자동차도 들 자신 있나요? 그건 우리 그건 태어날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요. 지금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 우리 늘메 씨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든요. 늘메 씨! 기분이 어때요? 지금 약간 치킨 같아요. 내려줘! 진짜 내려줘! 내려줘! 늘메 순환시대. 아우, 눈물겹다. 하와이의 무한애정. 늘메의 고군분투 실험기. 즉석 인터뷰에 나선 지영. 기분이 어때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살려줘, 무서워. 아니, 근데 지금 저희가 도르래로 늘메 씨를 들어 올렸어요. 아, 지금 웬만한 상황도 되게 힘들거든요. 어때, 힘들지 않아요, 지금? 아우,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어떤 느낌, 어떤 느낌? 근데 민재가 네. 저를 들어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그쵸? 이 정도면 차를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아, 그래도 차는 힘들지 않을까? 잠깐만, 시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늘메 씨 고생했어요. 이런 거 시키십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다. 오늘의 진짜 미션은 바로 하와이 슈퍼 도르래를 이용해 차를 들어올려라. 1100kg, 배기량 1350cc의 자동차. 과연 겉들이 들어올릴 수 있을까? 실험에 앞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제작팀. 그러나 민재는 슈퍼맨에 대해서 훅훅 물건 들어올릴 생각에 마냥 신났다. 세프 총 출동. 와, 이거 생각보다 무겁네. 자동차를 옮겨 도르래에 고정하는데, 자, 이제 들어 올리기만 하면 된다. 누가? 자, 이제 차를 드디어 도르래로 들어 올릴 시간이 왔습니다. 그 차를 들어 올릴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재군, 안녕! 야, 멋있다! 아, 근데 지금, 민재군 지금 네. 슈퍼맨 복장을 했는데, 기분이 어떤가요? 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아! 아니, 아주 멋있고요. 제가 이거 쑥스럽구만. 아니, 원래는 민재가 네. 좀 더 멋있고, 그런데 좀 흐물흐물한 거야, 근육이. 조금 어색해야 돼. 어색해, 어색해. 자, 그래서 오늘, 민재군을 도와줄 또 친구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친구 따라 하와이 왔어요. 자, 둘이 아주 친하다고 하는데, 자, 민재군 학교에서 어떻게 힘세기로 유명한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 약하기로 약하기로, 아니, 이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아, 하지만 오늘은요, 오늘만큼은요, 하와이에서 민재군의 색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차를 네. 도르래로 이제 들어 올릴 텐데요. 자, 민재군과 네. 민재군의 네. 친구, 네. 저희가 또 몇 분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네. 차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가 차를 들어 올리도록 그 장소로 가시도록 하죠. 자, 슈퍼맨이 간다! 네, 준비했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친구야, 넌 할 수 있어. 자신 있지? 얘들아, 하와이를 부탁해!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두 꼬마 슈퍼맨의 도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아, 늘메 씨가 들어왔어요. 자,
저희가요 네. 둘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네. 저, 셋이 다 같이 가죠. 화이팅 모두가 나섰다. 하나 둘 셋. 뭐야? 유지부도? 부푼 기대와는 달리 꼼짝도 안 하는 자동차. 좀 도와주세요 이거. 자 이게 저희 힘으로 좀 부족하니까요. 아 몇 분의 도움을 더. 네 저희 스태프들 조금만 도와주세요. 자 일주 마세요. 자 스태프들 자 조금만. 도대체 이 차 왜 이렇게 무거운 거냐고. 도르래 없이 그냥 들어봤다. 있는 힘 없는 힘 다 써가며 들어올려 봤지만 말짱 꽝. 아 역시 자동차 무게 장난이 아닌데. 그렇다면 모두가 힘을 합쳐 도르래를 잡아당기면 슈퍼맨이었던 아니 슈퍼맨이 되고 싶었던 하와이 과연 그 결말은? 드디어 서서히 바퀴가 들렸다. 와이트비 준비한 슈퍼맨 프로젝트 자, 이제야 보이는 거 측면에서 뜨고 있는 자동차 바퀴다. 근데 좀처럼 높이 들려지질 않네. 최고의 목표가 맞는 하와이 이러다 실패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 기필코 성공하고 말 거야.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비록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자동차 들기에 성공. 하와이 정말 멋져라. 네 오늘 비록 지구는 들지 못했지만 네. 아 저희가 자동차는 들었습니다. 네. 아 저희 하와이는요 네. 이렇게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슈퍼맨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 바로 하와이의 힘이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르래를 이용한 실험을 우리가 해봤는데요. 네. 자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작은 힘을 가지고도 어렵고 힘든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생깁니다. 자 오늘 두 어른이 고생하셨는데 자 어땠어요 오늘 기분? 힘들었지만 부딪혔습니다. 자, 우리 지금은 보람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 앞으로 지영 씨와 우리 현진 씨 모두 저희 셋이 힘을 합쳐서 작은 네? 노력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아주 큰 지식과 네. 아주 큰 재미를 더해주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과학의 상식을 항상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분의 도르래가 되도록 하면서요. 여러분 앞으로도 쭉 사랑해요. 100% 농축된 하와이 베스트 실험 총 결산! 취향대로 골라볼 수 있는 재미가 있다! 오잉! 이런 실험도 있다! 광당 실험! 어머머! 동물한테 이런 모습이! 동물 실험! 울트라 블록버스터 메가토급 초대형 실험에! 종이컵 낙하산 대회에 참가자들도 볼 수 있다구! 하와이 베스트 봤어? 안 봤으면 마음을 하지 마! 2월 18일 저녁 7시 50분! 놓치면 후회합니다.